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말리다 할머니는 이웃 아줌마에게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웃 아줌마는 말리다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안고 있는 애가 다른 곳에서 왔다면서요? 어디 좀 봅시다. 그 애 좀 줘봐요 라고 하면서 마틴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리다 할머니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얘는 내 손자야. 안 돼. 우리 좀 괴롭히지 마 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의 남편이 말리다 할머니에게 다가와 할머니를 물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을 꼭 품에 안은 채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 마누라 말을 듣지 않았어? 이 할망구야. 그 애 좀 줘봐. 내가 데려가서 잡아 먹어야겠어. 내놔. 당신이 뭔데 내 사랑하는 손자를 잡아 먹으려고 해? 내 소중한 손자를 라고 하며 말리다 할머니는 있는 힘껏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더 세게 나오자 할머니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 수컷 피그테일은 도망갔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과 함께 도망가는 수컷 피그테일을 잡으러 가기 위해 수컷 피그테일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 때 그 수컷 피그테일의 행동에 대한 응징을 해줘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리다 할머니는 그가 있는 곳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의 꼬리를 보세요. 상처가 심한 것 같습니다.
피가 흘려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리다 할머니는 앉아서 사원마당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과 자리를 옮겨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할머니는 나뭇잎들 중에 연한 녹색과 노란색을 지닌 잎을 먹거나 그 잎이 갖고 있는 진을 핥거나 오물오물 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리다 할머니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원숭이에게 나뭇잎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화학약품이 없었던 옛날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원숭이가 하는 것처럼 나뭇잎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얻기 위해 직접 씹기도 하고 씹은 것을 뱉거나 혹은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 즙을 내기 위해 방망이를 찍고 나서 그것을 상처 위에 발라주면 상처가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마틴의 머리털을 보세요. 이제는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엽게도 머리털이 다 위로 섰습니다. 말리다 할머니의 엉덩이를 보세요. 똥딱지가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틴은 이제 유아티를 벗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 품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틴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마틴의 표정을 보세요. 마틴은 슬픕니다.